이번 주 게임쇼 즐거운 세상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 택티컬 인터벤션 현장 소식을 비롯한 한 주간의 다양한 게임계 소식, 그리고 NBA 2K12, 위닝 11, 2012 등 국내 화제작과 더불어 인피니티 블레이드 2, I am Alive 등 해외 화제작들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쇼 즐거운 세상입니다. 네, 최근 게임기를 집중시킨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네. 디아블로 3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선보일 예정인 디아블로 3가 이용자가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아이템 현금 경매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공식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국내 게임 심의와 또 사행성 판단 문제 등이 수면 네. 위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게 숨어있던 네. 아이템 거래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사행성이나 과몰입 등을 이유로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네, 반면 국내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는요. 네.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를 만큼 이미 꽤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또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었죠. 그렇죠. 만약 디아블로 3의 게임 내 아이템 현금 거래가 허용이 된다면 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국내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러겠죠. 또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사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현재 심의 기관이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는요. 디아블로 네. 3가 아직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게임인 만큼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게임계 소식 알아볼까요? 네, 먼저 프리스타일의 토너먼트 3단장 기념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정규 토너먼트 진행 방식을 업데이트하고 10월 한 달간 이를 기념하는 빅3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규 토너먼트의 경우 매주 금토일에 운영되며 프리스타일 내 메이저 채널과 MVP 채널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규 토너먼트 참여자 중 공식 기록에서 상위권에 오르거나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지급함은 물론 10월 한 달 동안 프리스타일을 플레이한 모든 이용자에게는 경험치와 포인트를 각각 100%씩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밀리터리 웹게임 B20부는 10월 한 달간 가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독도의 날을 기념해 4일간 접속 시간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이 주어지는 선물 상자 이벤트가 개최되는데요. 이 외에도 전투 후에 전리품 번호에 따라 고급 장군을 지급하는 행운 이벤트, 아이템 구입 시 추가 보급품이 지급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한 실속 있는 게릴라성 이벤트도 기간 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쟁 온라인 게임 워베이는 서비스 100일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신규 유저들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레벨부터 37레벨까지 총 11번에 걸쳐 다양한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10분마다 떨어지는 금식의 아이템을 모아 게임 내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인기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카오스 온라인은 새로운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 양대 진영 핵심 영웅인 다레와 세레나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첸, 오블리, 실크, 코르포스 등의 플레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오스 온라인은 앞으로 오픈 베타 때까지 새로운 기능 및 영웅들이 추가될 때마다 관련 정보 및 동영상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르의 전설 3는 하반기 맞이 대형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던 유저 간담회에서 얻어진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내공 시스템, 와룡 사원 던전 등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내공 시스템의 경우 70레벨 이상의 이용자들이 낚시를 통해 내공 무공서를 얻은 후 수련 과정을 거쳐 내공 무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밖에도 신규 던전인 와룡 사원은 최종 보스 몬스터 일용 바라미르가 등장하는 곳으로 미르의 전설 3의 최고 난이도의 사냥터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카발 온라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의 광고 모델로 활약할 카발 거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발전에는 10월 19일까지 약 2주간 카발 온라인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며 카발 온라인의 계정을 갖고 있는 여성 유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씰 온라인은 10월 한 달 동안 할로윈 팬 아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마스코트 꾀돌이가 포함된 그림이나 관련 사진 등을 제작해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응모가 가능한데요. 응모한 작품들은 게임 내 유저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위부터 3위까지의 당선자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간 국내 게임계를 주도해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하지만 스포츠와 1인칭 슈팅 게임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다양한 1인칭 슈팅 게임이 국내 게임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게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중 아바는 북미 유럽 지역에서 스팀 게임 순위 20위권을 달성함은 물론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300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최근 해외 시장에서 먼저 선을 보인 택티컬 인터벤션도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개발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택티컬 인터벤션은 실존 대테러 진압 요원과 테러리스트 간의 근접 테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1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단순한 총싸움 게임에서 벗어나 더욱더 현실감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다수의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그 데스매치를 통해서 그 상대를 제압해서 살생을 일으키는 부분을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게임은 인질 구출, 미션 수행 이런 쪽에 이제 팀 플레이 개념의 이제 그 도입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티컬 인터벤션은 앞서 해외 유명 개발자인 민니가 게임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민니는 그동안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의 수많은 화제작을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Well, the main reason I developed TI was because I just recently left the company Valve and I wanted to do a new project like Counter-Strike but with more features. More features that I didn't get to, a chance to add to Counter-Strike. So that's kind of the whole reason behind TI was just to design like a game kind of like Counter-Strike but just add a lot of the features I didn't get a chance to add in Counter-Strike into TI. 특히 Tactical Intervention은 개발 시에 현실적인 물체 파괴력 표현 및 캐릭터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 Counter-Strike의 개발사 밸브의 소스 엔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총을 쏠 때의 반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1인칭 슈팅 게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뛰어난 타격감 연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슈팅 게임들이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택티컬 인터벤션은 이를 탈피하고자 개발 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We have really interactive environments like I mentioned earlier, like you can pick up this fire extinguisher and use it to like some. We also have fire in our game, so you can actually set things on fire. I'll show you. So this is my dog. He basically just follows me, but I can send him to attack the enemy as well. So I just sent him inside. Now he's just gonna go inside and just attack. And he's very distracting. So usually when the dogs attack the enemies, the enemy is not focused on me, so I can go inside and just kill everybody. 이와 더불어 자동차, 헬기, 네펠 등에 탈 것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인질을 보호하고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질 구출 과정에는 하나의 숨겨진 재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게임 속에 등장하는 NPC가 개발자의 얼굴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게임 내에 등장하는 전장의 경우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건물과 장소를 직접 답사하여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He modeled this particular level from based on the Korean Gyeongbok Palace.
The layout of it is not the same as Gyeongbok Palace, but you know, he just sort of took a lot of the architecture from, and he just incorporated it into the level. So as you can see, it looks very very similar in structure to the Gyeongbok Palace. He's even got that Korean thing. What is that? Is that a tiger? I don't know what that is. Haechi. Oh, that's right. Yeah, Haechi. Yeah, it looks kind of scary actually. 택티컬 인터벤션은 앞으로 온라인 버전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버전으로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버전의 경우 온라인 버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게임 시스템을 용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터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조작 방식을 간단하게 구성함으로써 적들을 터치로 간단한 부분으로 타격감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1인칭 슈팅 게임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택티컬 인터벤션의 경우 국내 e스포츠계에 어떠한 반향을 불러올지, 그리고 1인칭 슈팅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인칭 슈팅 게임의 인기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장르의 뒤를 잇는 2인자의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게임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비결은요. 고사양 PC를 필요로 하는 역할 수행 장르의 게임에 비해서 접근성이 높고 또 장시간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는 장점을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는 역할 수행 게임, 그리고 1인칭 슈팅 장르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해외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추억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NBA 2K12. 해마다 꾸준히 발매되는 농구 게임 NBA 2K 시리즈. 작년에 선보인 NBA 2K11이 농구 영웅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를 재현해 볼 수 있었던 조던 챌린지가 핵심 요소였다면, NBA 2K12에서는 그레이티스트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모드는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스, 레리 버드, 줄리어스 어빙 등 미국 프로농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15인의 선수들과 그들이 뛰었던 팀으로 명승부를 재현할 수 있어 예전 NBA를 기억하는 유저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번 시리즈에서는 선수들의 다양한 표정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래픽적인 요소가 대폭 향상됐다. 그 중에서 선수별로 다른 표정과 슛 동작을 채택하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를 주고 있다. 추억의 선수들과 다양한 동작 묘사로 전작보다 한층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온 NBA 2K12.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지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보겠다. 쏘고 쏘고 또 쏘고 포트리스 2 레드. 2000년대 초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트리스 2가 지난달 28일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포트리스 2 레드의 경우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변화된 인터페이스. 게임 내 배경 화면이 기존의 딱딱한 색감을 버리고 눈에 띄는 핑크색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아이고 참 곱다고 와. 여성 유저들을 위한 색깔 선택이라 하지만 남성 유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자, 이런 귀여운 배경의 변경과 더불어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소모성 아이템이 묶음 아이템으로 변경됐다. 또한
아이템 장착 한도 늘어나 예전처럼 초과된 아이템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이젠 좀 홀가분하게 싸울 맛이 나겠다. 또한 포트리스2 레드는 올 하반기 스마트폰으로도 선보인다고 하니 언제 어디서나 대포 한 방으로 승부를 겨뤄보자. 예로부터 만화, 영화, 어린 나이에 엄마 되는 거 아닌가? 그 외 다양한 콘텐츠에서 많이 다뤄졌던 존재인 동물들. 특히 이들은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늘 우리 곁에 있어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존재한다. 게임 내 등장하는 의인화 캐릭터의 경우 그들의 복장하며 하는 행동까지 인간의 그것과 꼭 닮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게임 내 의인화 캐릭터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에 정형화된 이미지의 캐릭터와 달리 동물 특유의 깜찍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통해 소소한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은 물론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는 점도 게임 내 의인화 캐릭터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동물을 소재로 한 게임이라고 해서 마냥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론 묵직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2차 대전이나 삼국지와 같은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에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병력을 지휘하거나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전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게임 내에서만큼은 인간 못지않은 용맹함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 세계 외의 판타지 세계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는 행동이 인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인간이 주인공인 게임보다 더 인간미가 느껴진다. 이렇듯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한 공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액션이나 전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게임 장르에 이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 모든 게임에 무궁무진한 소재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다른 미디어 선진국에서는 이를 수용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위처럼 우리나라의 몇몇 게임들도 이런 콘텐츠를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의인화 게임은 그 자체만으로도 발전 가능성과 개발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다. 앞으로 미디어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의인화 게임들을 기대해보겠다. 매년 가을이면 찾아오는 스포츠 게임들의 정면 승부. 그 중심에는 세계적인 축구 게임 피파와 윈11 시리즈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두 게임이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피파 12는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는 전 세계 유명 축구 선수 및 구단의 라이센스로 앞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한 발 늦게 등장한 윈11 역시 실제 축구를 연상케 하는 공의 움직임이나 세계 유명 선수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동작 등을 내세워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팀메이트 컨트롤 시스템과 전작보다 더 다양해진 전술, 더불어 한층 풍성해진 마스터리그와 함께하는 월드사커 위닝11 2012의 세 가지 재미요소,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번 위닝11 2012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액티브 AI 시스템입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들은 패스를 받기 위해 빈 공간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다른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수비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등 보다 향상된 움직임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움직임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패스를 해줬을 경우 바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나거나
패스 한 번에 옵사이드 트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등 어시스트의 짜릿함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이번 작품에서는 한 번에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팀메이트 컨트롤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 선수가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유인하면 다른 선수는 드리블 돌파를 명령할 수 있는 등의 더욱 지능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슛의 움직임과 반응 개선, 1대1 상황에서의 수비 압박, 상대를 흔드는 등의 고난이도 컨트롤도 가능해져 한층 난이도 높은 축구 게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닝 11은 전작에서도 포메이션과 전술 면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이러한 면들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포메이션 및 전술 슬롯을 4개로 늘려놓았습니다. 즉, 경기 전에 무려 4가지의 다른 포메이션과 전술을 미리 정해놓고 경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전술들은 역습형, 방어형, 공격형, 표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어 유저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전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술이 교체될 경우 유저가 컨트롤하는 캐릭터는 물론 컨트롤하지 않는 캐릭터들까지 변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한층 전략적인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닝 11은 물론 피파 시리즈에서도 유저들이 즐겨하는 모드 중 하나는 마스터 리그입니다. 이는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영입 방출하는 등 자신만의 팀을 꾸려가는 모드인데요. 위닝 11 2012의 마스터 리그에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매니지먼트 장르의 게임처럼 감독의 국가를 정하고 외형도 꾸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탄생된 감독은 마스터 리그에서 전술 담당 코치가 전술을 설명할 때나 경기 중 선수와의 면담을 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감독을 커스터마이징하게 되면 구단 사장이 입단식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인터뷰도 하게 됩니다. 나아가 경기 전에는 코치가 등장해 화이트보드에 상대팀의 전술과 키플레이어를 설명해주고 선수들은 감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축구 매니지먼트 장르의 느낌까지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위닝 11 시리즈에서는 일단 전작에선 없었던 감독 세리머니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반면 게임이 보다 리얼형에 가까워진 만큼 난이도 역시 더욱 높아져 시리즈를 접해보지 않은 유저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경기 중 선수들의 반칙 빈도 또한 높아져 게임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과연 피파 시리즈와의 경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습이 주목됩니다. 액션 역할 수행 게임 인피니티 블레이드 2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콜로세움 경기장과 함께 거대 몬스터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 유저 캐릭터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피니티 블레이드 2는 전작 인피니티 블레이드의 후속작으로 모바일 기기 최초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고퀄리티 그래픽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신작의 경우 다양한 거대 몬스터와 무기 그리고 공격 패턴 또한 대폭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파괴된 시카고를 배경으로 펼치는 재난 서바이벌 게임 I Am Alive의 컴백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년 만에 공개된 이번 영상에서는 초토화된 시카고의 모습과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암울한 세계관이 돋보이는데요. 특히 주인공이 고층 건물을 오르거나 뛰어내리며 이동하는 아찔함, 물과 식량을 얻기 위한 생존 투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게임은 2008년 공개 시에 독특한 소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개발 중지와 잠정 연기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번 컴백과 함께 서바이벌의 비중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기존 공개된 정보와 다소 다른 느낌의 게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격변의 최종 보스인 데스윙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테스트 서버가 열렸습니다. 이번 4.3 패치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는 대격변의 주인공인 데스윙이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신규 공격대 던전 및 신규 5인 던전인 시간의 끝, 영원의 샘, 황혼의 시간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아이템의 외형을 원하는 모습대로 바꿀 수 있는 형상 변환과 던전 찾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공격대 찾기 등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추가됐습니다. 네, 오늘 해외 화제작에서는 아주 다양한 장르의 기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2008년에 처음 공개됐던 I Am Alive가 머지않아서 선보이게 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선보이는 게임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I Am Alive처럼 재난을 소재로 한 게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생존 액션 어드벤처 게임 절체절명의 도시를 꼽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유사시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게임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게임도 하고 네. 또 위기 대처 능력도 키우고 앞으로도 유익한 게임들을 다양하게 네.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자, 게임쇼 즐거운 세상 준비한 소식은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